여기 이제 분할 전에 이게 액면가라고 하거든요. 액면가가 이제 5,000원이고, 요거는 이제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액면가가 5분의 1로 줄어들면, 대신 주식수는 곱하기 5가 됩니다. 우리가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요게 똑같이 이 비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액면가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똑같이 주식수는 곱하기 2가 되겠죠.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주식수인데 1300만 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300만 주, 1337136이 곱하기 2를, 5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600만 주가 되는 거고, 그죠? 똑같이 요 부분 자체도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거를 언제 하느냐? 이제 3월 20일 날 결정을 할 것이다. 매매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액면 분할이, 앞서 했던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액면 분할을 했었고, 지금 유한양행도 하는데, 이런 주식들이 보면 주식수를 늘릴 때가 많아요. 주식수를. 주식수가 지금도 적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물량을 잠깐 보시면 이미 여기에서 지금 23%, 12%, 8% 요걸 빼고 나면 43% 정도 되죠. 그럼 50% 정도.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600만 주에 7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뭐랄까요? 그냥 닫아놓은 물량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 회사 규모 되면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 유한양행이 우리나라 제약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정도로 이 회사가 뭐 전문의약품 같은 게 13%니까 가장 높게 나타나는 회사인데 불구하고 주식수가 사실 적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주식수를 늘리는 것은 좀더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거래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신주 발행이 어려울 때 이런 액면 분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가 권역에 나타나면, 이게 맛이 가는구나. 왜냐하면 이익 실현 하려고 액면 분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고가 권역에서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빠져서 내려왔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됐는데, 유한양행은 고가 권역은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옆으로 횡보를 붙여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뭐 액면 분할을 어차피 하더라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본인 주식수가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납니다. 뭐큰 상관없어요. 네, 똑같습니다. 네.